순대와 치즈 바게트, 예. 치즈 크림 바게트인데요. 싫어요, 이러고요. 그림이 어울리진 않는데, 이렇게 샀어요. 네, 맛있겠다. 아, 고마워요. 제가 집에 있는 재료들로다가 이제 먹방을 하거든요. 근데 재료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미안해요. 빵도 먹어볼까? 아, 순댓국밥이, 아, 저 순댓국밥 좋아하는데 오늘 먹을까 하다가 안 먹었어요. 오늘 그리고 집 보고 왔거든요, 아파트? 자, 근데, 아, 너무 좁아. 아니, 돈은 더 비싸고 더 좁아. 아니, 30몇 평인가 28평이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갑자기 도착하니까 24평이래. 돈은 더 비싸고 주택보다. 마세라티님 어서주길 반갑습니다. 헐, 이러시구요. 진짜 크림하고 치즈가 있네. 추천 감사드리구요. 우리 마세님이 그 다래님 방 그때 계셨죠? 어제. 예. 아닌가? 예. 마세라티님하고 비슷한 닉네임이었는데. 아, 아니에요. 아, 그건 죄송합니다. 나이롱이었나봐요, 그분은. 리안님 방에서 뵀던 건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 방에도 이제 뒤에 이제 맛에 어쩌고저쩌고가 있어서. 아, 20평인데, 아, 진짜요? 아니, 근데, 모르는 님. 아니, 근데, 모르는, 모르는. 형제 몇 명이야? 너 형제 몇 명이야? 아니, 그러면 상관이 없지. 아, 진짜 뭔지 알고 궁금해서 왔습니다, 예. 예? 마세라티님, 리안님 방에서 뵀던 분 아닙니까? 예? 야, 피아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 새끼가 딴 방에서 나한테 욕했던 새끼인데 여기 들어와가지고 막 자기 아니라고 하다가 나중에 병신아 나 맞아 씹새끼야 이랬던 애예요 제가. 요미 누나 어서오시고요. 아 순대 왜 떡볶이인데 왜 빵을 드세요? 미안해요. 아 진짜요? 아 요거 치즈 크림빵 크림 바게트예요. 아우 요미미나 계속 들어주네요. 왜? 저 미스 팩터는 강퇴해놔야겠다. 쌍놈이야 이거. 잠깐 아이디가 생각이 안 난다. 미스 팩터 맨 위에겠지 뭐맨 위에. 자 연구 차단할게요. 미스 팩터는 자 양해 없으시길. 자. 아, 퀴즈쇼 하나요? 바빠서요. 빵보다 순대가. 이거요. 요미 누나가 계속 들어오고 계셔요. 고마워요, 요미 누나. 오늘 퀴즈쇼 했으면 좋겠는 사람, 서! 아우, 모든 사람이, 빨리, 아우, 추천 감사드리고, 추천 감사드리고, 추천 감사드리고요. 진짜 오신가요? 추천 감사드리고요. 나는 김태우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김태우라고 얘기하면 김태우가 소송 걸잖아. 아우, 어떻게 하셨어요? 미세하게 조금 더 커요. 저도 쌍꺼풀은 없어요.
굉장히 윤택 닮았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제가 예전에 회장님은. 실제 여기가 실제 자 피아이님도 오셨고요. 유니포님도 오셨고요. 자 버터크림빵인가 보네. 아니야 버터크림빵에 방제밥을 치즈크림 바게트. 네. 자 어우 쭈야 아 수호 형님 오셨고요. 예. 이거 치즈 좋아하시던 분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계시죠. 반갑습니다. 응. 소영, 내가 준비한 게 있어, 소영. 응. 이건 내가 쓰려고 했던 건데, 이건 내가 쓰려고 했던 건데, 소영. 요거 뭔지 알아요? 요거 뭔지 알아요? 에? 자. 노프너, 예. 헐, 하트 모양, 이러고, 예. 오, 이러고, 예. 키키님 어떠시고, 예. 요거 아직 내 거예요. 요거 아직 내 거. 아직은 제 건데, 이게 쭈야 누나의 마음속으로 가는 열쇠인데, 요거 아직은 제 거예요. 예, 아직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예. 아. 근데 다 이러시구요. 근데 왜요? 끼끼끼 이러시구요. 안 집어줘. 나 콜라예요. 나. 뮤뱅 형님도 얻어주고요. 예. 이거 사가지고 내가 한 거예요. 오늘도 올려주세요. 쓴데 오늘 뭘 올려줘요? 안배동주님 어떠시고 반갑습니다. 아, 좋아하시는, 아, 유튜브에, 예. 어떤 거 올려줘요, 유튜브에? 네, 맛있어요, 요거. 부드럽고 좋아요. 그리고, 전자레인지를 많이 돌릴수록 조금 더 부드러워질 것 같아요. 너무 돌리면 그렇고. 아, 신청곡은 먹고 끝나고 틀어줘요. 죄송해요. 아, 이집트 박스, 네, 가봐요. 어제 거는 낮에 올리긴 올렸습니다. 아, 몰아서, 아, 고맙습니다, 예. 어제 거는 올리긴 올렸습니다. 예, 가격은 얼마임? 빵이요? 빵? 빵이요? 이게 가격표가 3,500원인가 그럴 거예요, 한 개당. 예, 빵 두 개 샀는데 5,000원에 세일해서 샀거든요. 야, 내 거 안 오네, 이러고, 예? 아, 이사요?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야 되는 건 확정이 났고요. 이사를 갈 건데, 오늘 아파트도 보고 왔어요. 아파트도 보고 왔는데 너무 좁아가지고. 응. 아니, 이마트인가 롯데마트에서 샀어요, 예? 아파트 조금 더 봐볼게요. 근데 너무 돈은 비싸고 너무 아니었어요, 그 집은. 돈이, 그러니까 월세도 되게 비싸고 집도 너무 작고 그랬어요. 넌 월세가 비싸길래 집이 크든가 아니면 뭐가 좋은 점이 있을 줄 알았어. 갔는데 집도 복도였나? 94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라고 하던데, 응? 우리 집으로 와요, 아, 집으로 오라고요? 형님 집으로요? 응? 이 형 이러고요? 내 건 어서오시고요. 역시 비어있다니까 던져잖아요. 그리고 제가 갔다가 우리 그 수호 형님 피곤하신데 잠 못 주무시면 어떡해요.
아, 순대 꽁 좀 좋아하신다고요. 한입? 이 순대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있네요, 오늘. 예. 보편적으로 제가 순대 먹방 하면, 내꺼 빨리 와라! 이러고, 예. 나가셨나? 어, 나가셨어요. 삐아 누나가 나가셨어요. 근데 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웃긴 게, 아니, 닉네임을 바꿔가지고 들어오던가, 똑같은 닉네임으로다가, 들어오다가 바로 확대당한 거 아니야. 아, 즐겨찾기까지, 제방이요, 제방, 재방송 말씀하신 거죠? 너무 고마워요, 예. 제가 그러면 요거 형님한테 드릴게요. 요거 노래 한번 듣고 가야지, 요거 어딨어, 예? 심하게 머리는 안 흔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먹방 중이다 보니까 순간 생각을 하니까 머리카락이 들어갈 수 있어서 예, 양해 부탁드리고요. 끼끼끼 이러시고 두 분은 아시는 거야. 두 분은 이게 뭔지 아시는 거예요. 예. 엉덩이 흔들어봐. 왼쪽을 좀 들어봐. 그거 틀어드릴까요, 조금 이따가? 엉덩이, 이러시고요. 바나나 걸릴걸요? 그 바나나 걸이 계속 바뀌잖아요, 노래 부르는 사람이. 예. 이현주도 부른 적 있고. 아, 그쵸, 예. 근데 그분은 솔로 메뉴, 예. 아, 오늘은 컴백홈, 아, 오늘 컴백홈 신청곡이요? 예. 뭐더라? 그 현진 씨가 초콜릿 그 노래 했을 때만 해드려도 좋았는데, 솔로 앨범 냈을 때 조금 그랬어요. 아, 뮤직님 주제곡 들어봐. 아, 뮤직님 뮤직, 이거요? 이 사람이야. 아, 왜 그러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우, 죄송해요, 형님. 나. 아, 근데 수호 형이 다 기억하신다. 예. 어떻게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예. 나진아, 아, 왜 그러세요? 왜요? 안녕요. 순대가 맛있네요. 처음에 이 크림빵에 끌렸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순대가 땡기네요. 아, 네, 뜯어드릴게요. 네. 야, 이거 좀 튀어나왔네요, 이거. 보이시려나? 조금 튀어나왔어요. 근데 수호 형님 그 취한 얼굴은 못 보셨죠? 아, 어쨌건 보신 거야. 그렇습니다. 고마워요.
낮 방송은 못했어요. 비가 와가지고 빗보로 또 다니고 뭐 여러 가지 뭐좀안 좋은 일들이 좀 있었어요. 못 봤음 일주일 피아님이 아니 제 방송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 유튜브 다시 보게 공유해 주라고 아 피아님 거요. 아 안 돼요. 자, 사쿠라가님 어서 들어왔습니다요. 일단은 수고 형이 카톡 친구를 해보자고 하시고 카톡 친구 해가지고 카톡으로 좀 보여달라고 하면 아마 보여주실 거예요. 아, 사쿠라가님은 어떤 회사가 오시게 됐습니까? 카톡이요? 왜요? 아, 라인 하신다고? 라인 하자고 해봐요. 성령당뇨님 어서오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안 사주기 전에. 아, 비주얼님 어서오시고요. 아니, 다 먹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짜리란 지키고. 아, 그참 고민인 게. 무료 영통까지 되잖아, 예. 그렇긴 해요. 근데 영통이 스카이프보다 안 좋던데, 예. 좀 끊겨요. 애기, 이 사람이 오늘, 예, 애기요? 아, 그러면 얼굴 보실 수 있겠네. 웅님이, 아, 웅님, 웅님네. 맞아요, 이거예요. 그리고 수호 형님 라인 하자고 해가지고 영통을 거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딱 받으면, 아! 예.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예. 애기 이 사람 오늘 그만 먹고 아 줘요. 예. 애기 조금 더 먹을래요? 아 순대 땡기시다고요. 고마워요. 저 순대가 1편 단신이 없을지 순대가 별로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오늘 하루 종일 굶었거든요. 오늘 이게 첫 개, 첫 개. 아, 너무 맛있네요. 근데 먹고 푸고만, 고만 먹어요. 아이, 죄송합니다. 저병. 아이, 근데 그럼 젖병을 사야 되는데 너무 그, 한번 강구는 해보겠습니다. 제가 근데, 나 이상하게 볼것 같아요. 아, 애 아빠 돼서 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 애 아빠. 근데 그거 뭐 19금 걸고 안 해도 되죠? 그거 뭐 전혀 이상한 거 아니죠? 한번 제가, 다이소라든가 그런 데 한번 알아보긴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콜라, 아마 뭐 몇천 원할 거야 아마. 예. 이지수님 수염 없어지니까 이상했어요. 바늘 좋을 것 같은데. 예. 아 수염이 아예 여기 밑에가 없어졌을 때요. 이게 반으로 줄어드는 건 괜찮은데. 아 반응이 반응이 좋을 것 같다고요? 아. 자, 싱싱님 어서오시고요. 코라님 어서오시고요. 밑에가 없을 때, 아, 밑에가 없을 때. 반응 안 좋았어요. 수염을 아예 여기 다 밀어봤었는데, 200개 왔고요. 아우, 추정을,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뻐님, 네.
맛순대 맛있겠다. 아 고마워. 근데 조금 남았네요. 예. 누군 직접 권할게요. 아. 수염이 아예 없었을 때가 이제 리즈 시절이 20대 초반에서 이제 19, 18, 뭐 17, 몇 대가 가장 클라이막스였어, 이집트. 외모가. 특히 탐정이라고, 탐정이요? 바구니 좋아. 아주 감사합니다. 예. 또 봐야지. 잠도 안 오는데. 예. 몰라서. 아 감사합니다. 예. 제 방송을 또 그렇게 몰아서 봐주신다면 너무 황송하옵니까. 네. 좋아. 네. 먹방이 드디어 끝났어요.